안녕하세요. NZ 트위터입니다. 이 영상은 1월 초 오클랜드 공항에 지인을 픽업하러 갔을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여파가 미치기 전인 시점인 거죠. 더군다나 1월 뉴질랜드는 한여름으로 관광하기 좋은 시기여서 그런지 공항은 입국하는 사람들로 많이 붐볐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3월 15일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랍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3월 14일자 발표에 모든 해외로부터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3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입항을 6월 30일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2월 28일에 발표된 후 물론 다른 지역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본 게 아닌지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 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로 식료품을 사러 대형마트인 팩앤세이브에 매주 금요일에 가는데요. 그날 그곳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물론 저도 착용을 하지 않고 갔었답니다. 아주 가끔 마스크를 쓴 동양인이 보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팩앤세이브에 갔었던 3월 13일 금요일에는 사재기로 인해 비어있는 매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 혹시 몰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팩앤세이브에 가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주에서 사재기를 해 난리가 난 휴지 모두 꽉 차 있고요. 키친 타올 코너도 꽉 차 있고요. 우유 코너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손 세정제 코너와 품 코너 매대가 비어 있었고 살 수 있는 수량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한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장을 보지 않아 인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 치고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하루 전날인 3월 12일에는 불미스러운 소식이 뉴질랜드 신문 헤럴드에 한인 청소년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한인 사회가 충격과 동시에 관심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침 그 장소가 집에서 멀지 않은 장소여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특히 안전지역이어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이 헤럴드에 실린 이유가 사건 사고 내용 안내였을까요? 아닙니다. 경찰의 한인 청소년 피해자의 모든 진술서가 들어갔음에도 2주가 지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다시 헤럴드에 연락을 취한 후 헤럴드 신문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경찰은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오클랜드 분관의 외사 협력관이 뉴질랜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니 피해를 입은 한인 청소년이 부족함과 억울함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